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왕구이핑은 요 잔머리를 굴려서 홍문연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리고 류수왕을 잡고는 50명의 조직원을 이끌고 20자루의 산탄총까지 가지고 그 웬나 일당을 기습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당리창 장주인 등이 능숙한 반격으로 하여서 이 놈들을 제대로 당하고 그만 도망을 쳤었다고 하는데, 이어 병원으로 옮겨진 류수왕과 당리창은 그 침대에 누워서 이 붕대를 덜덜덜덜 싸매고는 아프다고 징징대는데, 류수왕은 놈들한테 딱 잡혀서 이 죽어라 밟혀서 얻어 터진 거고, 당리창은 이 전투에서 어깨에 산탄총을 맞은 거였었는데, 하지만 이때 삐리리 삐리리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거였었는데, 응? 누구지 하고 보니 글쎄 이 경찰서장이 옌충민인 게 아니겠습니까? 왜 류수왕이니? 너? 너 이놈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우리 경찰서에 이 신고 전화가 몇 배 통이나 왔는지 아니? 너희네 그 많은 눈동자가 지켜보는 기차역에서 아주 그냥 총격전 영화 한 편을 찍으셨더구만. 뭐 어떤 놈이 2층에서 이 옆총을 잡고 뛰어내리더니 도망치는 차량을 향해 난사질을 해댔다고? 너네가 뭐 성룡이냐 이놈들아? 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제일 날아다니는 짱쥔이 아니겠습니까? 이놈들이 아지트는 그 수만 명이 나드는 기차역에서 불과 50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니 말입니다. 아지트 안에서 총질하는 건 그렇다 치고 짱쥔 이놈이 2층에서 바깥으로 뛰어내리면서 그 도망치는 왕구의 빈 차량을 향해 빵빵 하고 옆 총질을 해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 총소리가 고스란히 기차역에까지 전해졌었으며 수백 통이 신고전화가 그 기차역 경찰서에 가서 떠더라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할빈이 신문에도 이 기사가 잠깐 실렸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류수왕은 이 빡쳐버린 옌충민을 어떻게 달래죠? 아이고 옌충민 형님에 나도 맞았습니다. 그 리핑 대호텔의 사장 왕구이핑이란 놈이 나를 그냥 마구마구 짓밟아놔서 이 아우 하마터면 골로 갈 뻔 했었습니다요 형님에. 그리고 이놈들이 그것도 성차지 않아서 50명이 건달들을 데리고 우리 아지트로 쳐들어간 겁니다요. 요번에는 정말로 이 저희 잘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지금 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치료가 다 끝나면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요. 그러자 뭐? 너도 맞았어? 이 미꾸라지처럼 그 뒤로 살살 잘 피해다니던 너가? 예? 예?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네, 옌충민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진심말이 나왔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됐고 요번 일이 이 웬만한 일이 아니다. 너가 아프다니까 내가 먼저 막을 수 있는 만큼은 막아보겠는데, 이 아무래도 요번에 누가 나서서 큰 힘을 쓰든지 아니면 몇 명 정도가 이 총대를 메고 깜빵이 들어가야 끝날 거라고. 그러면 그런 줄 알아라. 네, 어떻게 이 매번마다 사건이 좋게 좋게 풀릴 수 있겠습니까? 요번에는 목격자도 많았으니 이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겠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발칵 병원 호시문이 열리더니 이 쪼웬난이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웬난이 두 눈길은 그야말로 살벌하였었고 잘못 걸려들기만 하면 이 흡사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 한데, 아바아바 야바가 그 웬난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설명하라고 했었지만 이 마음만 급급한데, 아이고. 그러자 이 침대에서 붕대를 싸매고 있던 당리창이 겨우 입을 여는데, 웬난아 저 야바를 좀 밖으로 내보내라. 내 저 아바아바하는 소리 때문에 이 상처가 더 아파진다. 아이쿠야. 하지만 그 웬난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두 눈동자는 같은 형제놈들을 한 바퀴 쭉 둘러보는데, 왕돼지 그놈은 그놈이 지금 어디 있니? 웬난이 묻자 곁에 놈들은 다들 멀뚱멀뚱해서 서 있는데, 류수왕아 너 왕구이 핀 그놈 전화가 있지? 응? 그놈한테 한번 해봐라. 사실 류수왕도 이 침대 위에서 누워서 이 끙끙 앓고 있는 환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나의 핸드폰에 보면은 그 놈이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을 거야. 이거 웬난이 류수왕이 전화기로 전화를 넣는데 곁에서 또 당리창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아이고 웬난아 요번 전쟁에 너가 없어서 내가 대가리를 서고 그 놈들을 받아 당했거든. 그러다가 이거 봐라야 내 어깨에다가 총 맞았다야. 이거 아파서 죽을 것 같다야. 요번 달 수익은 나눌 때 요 나한테 좀 더 챙겨줘야 된다 알았니? 이 돈을 더 추가해달란 말이다. 아이고.
네, 당리창이나 놈도 짱준과 비슷한 놈이라서 이 안스나서나 돈생각 뿐인데. 그러면 이때 왕구의 핑족은 어떠했을까요? 이놈이 헤드폰이 그냥 불이 나게 삘리리 삘리리 하고 울려대는 거였답니다. 다들 아까 그 외난이 아지트에서 놈들한테 당한 부하 놈들이 전화인데, 형님 아이고 우리 다리에 총 맞았습니다. 우리 젊은 나이에 후바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면 어떡합니까요, 큰형님? 먼저 어떻게 병원비라도 좀 넣어주세요, 라는 전화인데. 그래서 알았다, 알았어. 내가 아까 너희네 병원으로 이 사람을 보냈으니 먼저 편안하게 치료나 잘하고 있어라. 그 다음에 일은 그때 가서 또 다시 보고. 네, 이게 뭔 난리인가요? 그 잠자는 사자의 코터를 건드려서 거의 10명이나 되는 부하놈들이 다리에다 총 맞고 도끼를 맞았는데 이걸 어떻게 책임지죠? 그렇게 한숨만 풀풀 내쉬고 있는데, 어머머머, 왕구의 핑은 그만 너무나도 놀라서 이 전화기를 툭 떨고 버리는데, 네, 그것은 바로 류수왕이 전화번호가 뜨면서 이 삘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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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흡사 빨리 받아라, 아이 받으면 죽인다, 빨리 받아도 죽여버린다 이놈아 하고 외난이 윽박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암만 그래도 받아야겠죠. 누구시죠? 왕구의 핑이 문자 저쪽에서는 대뜸 씩씩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누군가고 너 나의 의 형제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럼 과연 내는 누구일까? 외난. 왕구의 핑은 이 손을 다다다다다다 떠들어대기 시작하는데, 요번 전쟁에서 이놈들 두목인 쪼 외난이 없었는데도 그렇게도 당하고 도망쳤었는데, 그럼 이 두목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왕사자이, 네 지금 어디야? 우리 만나서 일을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게 아니니, 너 혹시 너희 그 호텔에 있니? 그러자 왕구의 핑은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하는데, 호텔은 내 이미 문을 닫고 영업을 아예 한다. 우리네 어떻게 이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할 수 없을까요? 저 요번에는 정말로 졌습니다. 저 형님한테 확실하게 굳겠습니다. 보비를 내 곧바로 갖다 바칠게요. 네? 외난 형님의 요 딱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자, 어이 왕사자이, 너희 사전에선 그 어떠한 일이라도 다 돈으로 해결되니? 내 의형제 두 명이나 니놈한테 당했는데 이게 돈으로 해결된 문제냐고. 그 외난이 말투에서는 사기가 싸하게 느껴졌었고, 왕구의 핑이 등골에서는 이 오싹해나면 소름이 쫙 돋는데, 외난 형님의 형님 측은 딱 두 명만 다쳤잖아요. 근데 이 저희 쪽에는 지금 15명이 다리를 다쳤다고 저보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그 아바아바 하는 형제분이 도끼질을 막 해대는데 몇 명은 지금 너무나도 놀라서 정신병까지 앓고 있답니다. 저 그놈들까지 다 덮으려면 이번에 이 돈이 얼마나 깨지겠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경찰 측에서도 자꾸 나한테 전화와서 이 진술해라고 난리 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가 이 경찰 측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을게요. 내 쪽이 부하놈들 몇 명한테 이 돈을 충분히 먹여서 안에서 몇 년 썩다 나오게 되면 해결될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 이 요번 일을 외난 형님한테 절대로 피해 안 가게 할게요. 그리고 형님들이 두 형제님들 치료비도 제가 톡톡히 보상해드리고 이 보호비도 해마다 꼬박꼬박 바치면 어떻겠습니까? 형님의 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사실은 말입니다. 이러한 조건이면 이 외난 측에서도 손해는 아닌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경찰 측 문제도 해결해 준다지, 이 다친 두 명한테도 보상을 톡톡히 준다지, 이만하면 되겠는데. 하지만 그 외난한테는 안 먹혔다고 합니다. 아이 된다 왕사살, 이러자 거기에 플러스 너희 다리 한쪽만 자르자. 그래야 내 의형제들한테 뭐 할 얘기도 있고, 자 얘기해봐라, 너 지금 어디야? 뭐 다리 한쪽을? 이 악마 같은 놈은 다리 한쪽을 잘라버리는 걸 뭐 무 한쪽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쉽게 쉽게 얘기하는데, 여튼 띠띠띠 왕구의 핑이놈이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왕사자를 찾아라, 어떠한 방법을 대서든지 돈을 얼마를 먹이든지 놈을 찾아내. 내 무조건 이놈을 친히 손 봐줘야 되겠다. 외난은 자신이 모든 인맥들을 총동원하여서 왕구의 핑을 찾아 헤매고 다녔지만 그렇게 일주일이나 지나도 그놈이 행방을 묘연했다고 합니다. 왕구의 핑이 지금 살겠다고 도망을 치고 있겠는데 어디 그렇게 쉽게 쉽게 잡히겠습니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던 어느 날, 그날도 외난은 이 병원에서 지금 류수왕과 당리창 곁을 동무해주고 있었는데, 삘릴리 삘릴리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에? 헤, 왜 아버지 왜요?
벤난이 부친인 쩌우디엔파였었고 이건 아들놈한테 거의 처음으로 전화를 건 거였었는데 이 두 부자간은 원래 둘 다 무뚝뚝한 성격이라서 통화가 거의 없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너 이놈! 애비 전화를 받는 꼬라지 하고는 에? 너 점심에 뭐하냐? 너네 애미가 이 한상 가득 차려놨으니 늦지 않게 오라. 에? 사실 왜 나는 이 강호의 일이 바빠서 이제 몇 년 동안을 집에 가서 인사를 못 드렸다고 하는데 할 이참에 가서 이 얼굴을 한 비춰줘야겠죠. 왜 나는 다른 부하들 없이 혼자서 이 지프차를 몰고 떠와에 위치한 자신이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 아들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그동안에 이 잘 계셔... 뭐야? 니놈이 어떻게 여기에? 그 술에 떡이 된 웬난이 부친 곁에 글쎄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겁에 질려서 헤거리고 있는 왕구의 핑이었다고 하는데 너 이놈이 감히? 웬난은 당장에서 허리 뒤춤에 이 권총으로 손이 갔었지만 아이고 이 아들이 왔구나. 이거 몇 년 만이야. 잘 지냈어? 이 홀쭉해진 거 봐라 우리 아들. 웬난이 모친이 달려와서 안아주며 요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웬난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 이 외난이 모친 뿐인데 저 외난 이놈이 밖에서는 제 아무리 날아다니는 난간구역이 강바지라 할지라도 그 모친 앞에서는 그냥 한낱 남자애로 되는데 허리 뒤춤이 권총을 놓고 모친은 꽉 안아주면서 눈으로는 그 왕구의 핑을 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쟤는 빨리 들어가서 요리나 더 준비하고 에? 여기 우리 싸나이들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 빨리 들어가. 술에 잔뜩 취한 쩌우디엔파가 얘기하자 이 그의 모친은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자 인사를 해라. 이쪽은 이 애비랑 같은 시대에서 휩쓸고 다녔던 왕구의 핑 삼촌이다. 예? 삼촌이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쩌우디엔파가 삼촌이라고 소개하자 이 왕구의 핑은 두 손을 절레절레 저으면서 아니라는데 왜 형님의 저 정말로 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요 한 번만 어떻게 좀 봐주세요. 네? 그러자 이미 술에 쩐 쪼우디엔파가 발짝 뛰는데 형님이라고 니가 야를? 그건 뭐 초시를 개판으로 만드는 헛소리야. 조카다 조카. 아이? 네, 그러면 이는 또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사실 쪼우디엔파도 좋고 이 왕구의 핑도 좋고 다들 전에 초스 밑에서 이 활약을 하던 놈들이었다고 합니다. 왕구의 핑은 이 외난을 잘못 건드린 뒤에 이 살겠다고 이리저리 전화를 넣어도 다들 그냥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외난 일당 놈들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아주 지독한 독종들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옛 친구인 쪼우디엔파한테까지 전화를 하게 되었었는데 누구라고? 쪼우디엔파라고? 그 혹시 나이 26살 되고 두툼한 게 뚜꺼비처럼 생긴 그놈 그러냐? 그 지금 이 기차역에서 놀고 있는 그놈? 하참 그놈 그건 내 둘째 아들 아니야. 그러자 왕구의 핑은 문득 살 길이 보였다고 합니다. 땡땡파 형님이 날 좀 살려주오. 형님이 아들놈이 지금 나를 잡아서 한쪽 다리를 잘라놓겠다고 두 눈이 시퍼레서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자 뭐? 그거는 이 너랑 나와의 관계를 모르니까 그런 거지. 어? 당장 우리 집으로 오라. 내 놈을 불러서 요 따끔하게 한마디 해줄게 라고 해서 찾아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놈이 왜 우리 집에 있는 겁니까? 왜 나는 놈을 흡사 자글자글 씹어 먹을 듯이 이 째려보며 얘기하는데 네? 이놈이라니 이놈아. 이 애비랑 의형제가 되는 너희 삼촌이라니까. 왜? 이제 너 이놈 앞에서 이 애비도 멘즈가 안 선다 이게야? 네? 그러자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왕구의 핑 삼촌하고 내는 전에 초스 얘를 위해서 이 바닥을 휩쓸고 다니며 함께 싸워왔었는데 뭐? 니놈이 이제 보호비를 받다 이 삼촌을 보고 보호비를 내놓으라고 했다며 그게 사실이야? 쪼우디엔파는 취해서 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겨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자 왜나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밖에서는 다들 두려워하는 큰형님이라 할지라도 이 집안에서는 이 제일 작디 작은 막내 아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다 눈치를 슬슬 보던 왕구의 핑은 아유 쪼우디엔파 형님의 요 우리 사이에 요 조그마한 오해가 있을 뿐이요. 그렇지 왜나나 어? 이 왕삼촌이 뭐? 왕삼촌?
이놈이 집으로 지금 왕삼촌이라고? 웬만히 우편하면 잡아먹었듯이 째려보자. 이놈은 또 깨갱 거리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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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나 형님에 내 정말로 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진심으로 납작 기겠습니다. 그래도 이 형님이 아버지와 또 이렇게 인연이 닿는데 이걸 봐서라도 어떻게 살 길을 좀 내주세요. 그러자 이 곁에서 수대떡이 된 쪼우디엔 화가 또 꽥꽥 거리는데. 에이 네 꾀핑아 그럴 필요 없다니까. 웬나나 너희 왕삼촌한테 면제를 줘야 된다 이놈아 알았나? 그러자 한참 동안 생각해보던 웬나니 입을 여는데. 왕사자에 너 나의 아버지와 또 이러한 관계가 있다 하니까 야, 너 정말로 다행인 줄 알아라. 내 형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 그러면 그에 맡겨서 또 보상을 해야겠지? 그러자 왕꾀핑은 두 손을 꼭 모으고는 연신 고개를 끄덕끄덕 이는데. 당연하죠 당연하죠. 내 우리 아버지 면제를 봐서라도 마이 아이 받겠다. 30만 위엔이다. 뭐? 그러자 곁에서 수대떡이 된 쪼우디엔 파는 30만 위엔? 뭐가 30만 위엔이야 이놈아. 친구야 이렇다 이렇다 내지 말라 하고 자빠졌는데. 하지만 왕구의 핑 이놈은 다리 한쪽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쪼우디엔 파를 막 말려대는데. 그리고 보험이 1년에 20만 위엔씩이다. 아까 30만 위엔까지 합해서 50만 위엔을 내일까지 내놔라. 그리고 명년 이때부터 또 20만 위엔씩 요 꼬박꼬박 바치고. 어이 알아들었나? 너 나의 아버지를 찾았으니 이쯤에서 끝나는 거다. 잘 알고 있지? 그러자 왕구이핑은 이 연신 끄덕끄덕이면서 고맙다고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뭐야? 뭐가 50만 위엔이야? 너 지금 이 애비 친구한테서도 삥을 뜨냐? 너 미쳤어? 하고 그냥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하지만 한가운데서 이 왕구의 핑이 겨우 말려대면서 이 정도면 정말로 감지덕지하는 정도라고 얘기를 해서야 이 겨우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를 술친구 좀 더 해줘라. 웬난이 일어서려 하자 저 웬난 조카야 웬난이 멈춰서 째려보자 이놈은 또 헤헤 거리는데. 아니지 아니지 웬난 형님의 요 함께 한잔 하시죠 하고 그러자 웬나는 흥! 하고 콧방귀를 끼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로 이튿날 왕구의 핑은 친히 두 여행용 가방을 가져왔었는데 그 안에는 30만 위엔과 20만 위엔 이 현금으로 꽉 들어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곁에 앉아있던 짱쥐는 침까지 개개 흘러대는데. 와 이걸 다 나누면 얼마냐 하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여기 중에 이 30만 위엔은 내 탕리창한테 보상해 줄 거다. 그리고 나머지 20만 위엔을 이 우리 다 같이 나누면 돼 라고요. 뭐? 그러다 짱쥐는 이 눈알이 뒤집힌 거였답니다. 왜? 왜? 이 상처는 나도 많이 입었는데 하고요. 그러자 왜 나는 탕리창을 어깨에 총 맞았잖냐 그거랑 비길 수 있냐 하면서 돈가방을 들고 떠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짱쥐는 그러면 그냥 20만 위엔이라고 하면 안 되냐 하면서 이 돈가방을 꽉 잡는 거였었는데. 에? 너희놈 이제 같은 의형제의 돈도 탐하는 거야? 내가 강바지다. 내가 어떻게 나눈 다음에 그렇게 나누는 거야. 웬난히 큰소리치자 짱쥐는 어쩔 수 없어서 가방을 놓지만 이 속으로는 불만이 점점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강바지? 강바지라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해도 되냐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 아직은 폭발하는 단계까지는 아닌데. 그러면 이 탕리창 쪽은 어떠했을까요? 탕리창아 그 왕구의 핑크놈을 놔줘야겠다. 그놈이 글쎄 나의 부친이랑 이 오래된 친구라고 하는 게 아니겠냐. 뭐? 그러자 탕리창은 발따락 일어나더니 아이쿠 또 아파서 죽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당한 거는? 탕리창이 분해서 팔짝팔짝 뛰려 하는데 이 웬난이 곁에 가방을 툭툭 치는 거였었는데. 그래서 내 이 30만 위에는 보상금으로 받아왔다. 어때야 너희 그 상처도 뭐 별로 엄중해 보지 않은데 이 30만 위엔으로 퉁치자. 너 30만 위엔이라고? 이걸 다 나한테 준다고? 당리창은 이 금액이 너무나도 크니까 믿지를 못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집 6채를 살 수 있는 돈을 준다는 건데. 30만 위엔이라 하자 당리창 이놈은 또 환하게 웃기 시작하는데. 야, 이 우리네 강바지 쪼웬나 형님이 일을 처리하는 게 아주 확실하다니까. 그래 그래 웬나 형님이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 강바지 아버지 친구라면 내 또 면제를 봐줘야겠죠. 혹시 이거 지금 열어봐도 되나요?
그렇게 당리창은 30만 위엔을 받고 너무나도 좋아서 이 입을 담을 줄 몰랐었고 이 곁에서 보고 있던 류수왕은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어 보름 정도가 지나자 류수왕은 병원에서 퇴원하 있었고 곧바로 기차역 경찰서로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그 당시 제일 비싼 담배 중화담배 두 보루를 이 연초민이 앞에 척 넣으면서 헤헤거리는데 사실 이 담배 두 보루 안에는 담배가 절반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현금으로 꽉 들어차서 5만 위엔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연초민은 됐다. 이번 일은 그 왕구의 핑 측에서도 사람을 찾아서 뭐 어정쩡하게 넘어는 갔다. 근데 류수왕아, 너 그 외나한테 잘 전해라. 우리 좀 조용하게 지내자고 말이다. 만약에 니놈들이 위쪽에 찍히잖아. 그러면 그 난다긴다 하던 초수도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인데, 어? 웬만하면 이 모든 일을 좀 좋게 좋게 지내라고 말이다. 하지만 말입니다. 흑사회 바닥에 발을 붙였고 이름까지 날렸었는데 이제 이들한테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人在江湖飘啊 哪有不挨刀啊라고 이 강호바닥에 있는 이상 무조건 맨날 칼부림으로 오가는 나날이겠는데 그러면 또 어떠한 놈들이 겁대가리도 없이 감히 웬난이 앞길을 막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